참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. 그죠? 저는 개인적으로 이쁜 것 같아요. 앞에서 봤을 때는, 어휴, 앞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하네요. 앞에서 봤을 때 얘랑 비교해볼까요? 얘는 좀 마우스 같고, 얘는 이상하네. 이상하네요. 그죠?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떨어뜨렸습니다. 이거 지금 아직 퀴즈도 안 했는데 벌써 두 번이나 떨어뜨렸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모바일 랩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새롭게 구매를 한 마우스를 좀, 언박싱, 개봉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사실 컴퓨터를 꽤 오래 장기간 사용하는 편이어서, 손목에 좀 약간 무리가 가는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좋은 마우스도 많이 써봤는데, 사실 제가 지금까지 썼던 마우스는 요거였거든요. 똑같은 그 로지텍 겁니다. 로지텍 거고 MX 계열이에요. 요 제품 사실 불만이 없이 쓰고 있는데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마우스는 일반적인 마우스 방식이니까 오래 쓰다 보면 조금 뭐랄까요? 손목에 조금 무리가 가고 그러더라고요. 손목이 조금씩 아프고 제가 한창 심했을 때에는 이렇게 손목을 왔다 갔다 거리면 소리가 날 정도로 되게 심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요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. 요거는 MX 버티컬이라는 제품이고요. 마우스는 일반적으로 요런 방식으로 쓰잖아요. 요렇게. 근데 이 제품은 요렇게 꺾여져 갖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한번 사용해 보려고 제 친구가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. 여기 설명서 보시는 것처럼 57도 보이시나요? 57도 정도가 기울어져서 일반적인 마우스에 비해서 좀더 많이 기울어진 제품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. 뭐 박스 상태는 뭐 딱히 뭐 별거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. 보시면은 57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요런 뭐 근육에 뭐 부담 별로 안 주고 뭐10% 정도의 요 부분 요 무슨 색인가요? 이거 연두색인가요? 요 색깔에 대한 좀 부담을 좀 덜해준다 뭐 요런 것도 그리고 나머지 블라블라블라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MX 뭐 로지텍의 마우스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.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AS로는 정말 끝판왕이고요. 뭐 아시죠? AS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왜냐면 뭐한 2년 쓰다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AS 같은 거 요청을 하면 뭐 다시 새 제품으로 뭐그 제품이 단종됐다면 그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막 보내주는 사례도 많이 발견이 되었죠. 그래서 물론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AS가 좋다는 걸로 아주 정평이 나 있고. 그리고 실제로 마우스 자체의 성능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로지텍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열어보시면 이렇게 아주 뭐 포장은 단순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지텍을 써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요 버튼들 다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가고 저는 MX 계열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요 리시버 있잖아요. 요게 이제 유니파잉이라 그래서 요 리시버 하나만 꼽고 요즘 웬만하게 나오는 아주 오래된 MX 아주 오래된 로지텍 제품이 아닌 이상 요즘 웬만한 제품은 요거 하나를 꼽고 최대 5개까지 다 연결을 할수 있어요. 로지텍 거라면 마우스, 키보드 뭐 원한다면 마우스 2개, 뭐 원한다면 마우스 3개, 최대 5개까지 요거 하나만으로 연결을 할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. 한번 열어볼게요. 아, 저는 JBI-Fi라는 곳에서 169불에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169불이면은 이거 환율 계산하면 얼마일까요? 자막으로 이렇게 정확한 가격 알려드릴게요. 아마도 한 4만원? 13만원? 1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위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. 요거는 충전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충전 케이블이. 보시면 안내책자 이렇게 있고요. 어이구, 한국말도 있네요. 시작하기 유선 연결, 무선 연결. 뭐 MX 계열의 제품들이 다 그렇죠. 무선으로 평소에 이용을 하다가 갑자기 충전 안 해갖고 문제 생길 때에는 유선으로도 연결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워낙에 오래 가요, 무선이. 그래서 거의 신경 안 쓰고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그냥 안내 책자고요.
이거 한번 열어볼까요? 여기 올려주시면 케이블이 있습니다. 케이블은 타입C입니다. 드디어 타입C 제품을 제가 구매하게 됐네요.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마이크로 SD로 돼 있어갖고, 마이크로 USB죠? 마이크로 USB로 돼 있어갖고, 왠지 마이크로 USB로 충전하는 거는 왠지 오래된 것 같고 전 싫더라고요. 얘는 타입C로 되어 있네요. 자, 얘 마우스를 열어볼까요? 네. 아이고! 열자마자 떨어졌네요.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열면 이렇게 빠져버리네요. 그래갖고 마우스가 제가 염과 동시에 바로 떨어져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. 됐죠? 그리고 요거는 유니파잉. 저는 아마 요거 안 쓰게 될 거예요. 이미 제가 유니파잉 요 리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. 요 리시버가 유니파잉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개를 꼽을 수 있는, 다섯 개까지 꼽을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려면 요 로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요 로고. 요 로고가 붙어 있는 거면은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아마 제품에도 그런 모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제가 제품 겉으로 대충 봤을 때는 딱히 없는 것 같네요. 이거 보시면 마우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모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여기 버튼, 중앙 버튼 있고요. 여기 마우스, 똑같은 일반적인 마우스 방식이고요. 여기 보시면 버튼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. 그 뒤에 보시면 픽업 끄는 거 있고요. 그리고 뭐 1번, 2번, 3번, 요거는 여러 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. 그리고 충전, 여기 타입C로 충전이 되어 있고요. 참 기괴하게 생겼죠. 비교해 볼게요. 두 개. 여기 보시면 얘는 일반적인 방식 이렇게 됐죠? 맞죠?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. 됐죠? 이런 방식으로 꼽게 되어 있어요. 느낌. 이거는 뭐 지금 잠깐 본다고 뭐 이렇게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, 일단 제 친구의 얘기, 제 친구가 이걸 먼저 사가지고 저한테 추천을 한 거거든요. 제 친구의 얘기를 빌자면 되게 편하대요. 되게 편하고 이질감이 있다고 합니다. 한 이틀 정도. 조금 약간 뭐랄까요? 불편한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다. 그게 한 이틀 정도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편하게 이용을 하다가 한편으로 걱정을 했대요. 요것만 계속 이용하다가 갑자기 이용하면은 또 이틀간 또 불편하겠다 싶었는데, 그 친구 말로는 요거를 아무리 오랫동안 이용을 해도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추천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후기는 요 버튼이 여기 있는 게 좀 안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. 요 버튼이 물론 여기 있는 버튼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요 버튼을 잘 안 쓰게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, 그래서 만약에 요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겠죠. 얘가 요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. 그죠? MX 계열이 제품이 참 좋아요. 요 개봉기 치고는 정말 설명해 드릴 게 없네요. 아, 여기 있네요.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글자가 보이시죠? Made in China 말고요. 그거 말고 그 위에 보시면 오른쪽은 블루투스 마크고요. 그죠? 왼쪽에 있는 블루투스 비슷한 그 별 모양이 있잖아요. 그게 유니파잉이 지원이 되는 마크입니다. 요 마크가 있으면 유니파잉이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메이드 인 차이나. 그리고 볼트는 5V로 500mAh까지 되고요. 요거는 껐다 켜는 거. 한번 켜볼게요. 띵 키면 요거 불이 이렇게 들어오죠. 1번, 2번, 3번은 3개까지 요 같은 제품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.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실제 사용기에다가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제품에 대한 시리얼 넘버랑 그리고 뭐 어떤 제품인지 나오죠? 이렇게 나오고요. 제가 일단 끌게요 다시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물결 무늬가 조금 있네요. 이쁘네요. 요게 고무입니다. 고무 재질이. 고무 재질이고요. 그리고 로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요 버튼 많은 사람들이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. 위치가 좀 애매하게 있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. 그렇고요. 스크롤은 무한 스크롤이고요. 당연히 뭐 다 무한 스크롤이죠. 그리고 뭔가 딸깍딸깍 거리는 느낌이 있고,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중에서 그냥 무제한으로 찡 돌아갔다가 여기 누르면은 그 딸깍 없애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진 않고, 저는 개인적으로 요 버튼이 요 아래로, 마이크로소프트 때처럼, 아니면 혹은 지금 제 제품 요거처럼 요 아래로 좀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. 이게 지금 얘는 그냥 딸깍딸깍 계속 거리는 거고요. 저 요 MX 제품이랑 비교를 해볼게요. 얘는 그냥 쭉 돌아가요. 보이시죠? 쭉 돌아가다가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그때는 딸깍딸깍 거려요.
그때 따가따가 거리고요. 이걸 한 번 더 다시 누르면 따가따가 거리지 않고 그냥 쭉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평소에 이렇게 쓰다가 막 하다가 스크롤 확 내려야 될 때는 이거 한번 탁 누르고 삥 돌려버려요. 그리고 띡 멈춰요. 이렇게 멈춰지죠.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얘랑 똑같이 요 버튼이 여기에 있어서 그 기능을 똑같이 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 아쉬움은 있네요. 왜냐하면 얘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스크롤을 빡하니 아래로 내려야 돼요. 그럴 때 찍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죠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그냥 쭉 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계속 돌죠. 그러다가 띡 멈추면 되죠. 아니 손으로 이렇게 멈춰도 되고요. 그건 좀 아쉽네요. 네, 그리고 반대편 볼까요? 버튼 두 개가 있고요. 참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. 그죠? 저는 개인적으로 이쁜 것 같아요. 앞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하네요. 앞에서 봤을 때 얘랑 비교해볼까요? 얘는 좀 마우스 같고 얘는 이상하네. 이상하네요. 그죠?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떨어뜨렸습니다. 이거 지금 아직 퀴즈도 안 하는데 벌써 두 번이나 떨어뜨렸어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 유튜브의 언박싱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여기 언박싱을 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다 제 개인 사비로 제품을 구매를 해서 후기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요, 정말 후기를 남기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실제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알려드리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느 부분이 좋았고 어느 부분이 안 좋았는지, 저는 특히 이거 쓰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 라는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러려면 써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최소 2-3주 뭐 가능하다면 한 2-3달 정도 이상을 써보고 그리고 나서 솔직 사용 후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요 MX 버티컬이 얼마나 괜찮은지, 정말 손목에는 영향을 좀 괜찮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지, 그리고 정말로 어깨 이런 게 좀 덜 아픈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요 개봉기 영상에다가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거기에 솔직 후기 영상에다가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